Hello, nice day, good morning. 좋은 하루가 Hello. 무신 햇살이 너에게 멋진 선물을 줄 거야. Hello guys. Today I'm going to grocery together with my daddy. 안녕하세요, 리아TV입니다. 오늘은 로셀 집에 방문할 거거든요. 근데 로셀 같은 경우는 애가 3명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사야 될지 몰라서 로셀하고 같이 왔어요. 우선 기저귀 사고. Daddy, if you get 200 peso, this one, this price.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는 거 보니까 로셀도 아줌마가 다 됐네요. 로셀이 분유하고 기저귀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로셀 집에 갔다 왔거든요. 로셀 집은 영상 뒷부분에 나올 건데 제가 로셀 너 먹을 것도 좀 사라. 애들 것만 사지 말고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비빔라면도 사고, 통조림도 사고, 여러 가지를 살 거예요. 애들하고 이렇게 장 보러 오면 애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장본 지도 한 서너 달 이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태로 인해서 가장 힘든 거는 관광업에 종사하는 아가씨들, 로세 같은 애들이 제일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쌀과 계란, 뭐 기타 먹을거리들을 좀 샀어요. 계산하면서 대략적으로 뭐뭐 샀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면 뭐 당분간은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편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이 사주고 싶었는데 저도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저 금액이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전부예요. 전부를 탈탈 털어서 금액에 맞춰서 물건을 샀네요. 자, 그럼 로셀 집에 갈 건데요.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저 지역인지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앙헬레스를 지나서 마발라카 지나서 딸락이라는 도시 가기 전에 우측 산으로 빠지면 돼요. 복잡하죠? 저도 트라이시클을 타고 1시간 20분을 찾아갔어요. 로셀한테도 저희가 택시 타고 간다고 하니까 절대 못 찾아온다고 로셀이 트라이시클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트라이시클을 타고 가고 있는데 정말 하염없이 가요. 이 산길만 지금 20분, 30분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촬영 시간도 길어지고 저 영상 최초로 이틀 동안 찍은 영상을 한 개로 편집해서 올리는 거네요. 이렇게 포장도 안 되어 있는 산길을 조그만 트라이시클에 쪼그려 앉아 타서 이렇게 긴 시간을 오니까, 아, 정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영상 찍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이동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기다리니까 가야겠죠. 여러분들 구아바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들어는 봤는데 실제적으로 필리핀에 살면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게 건강식품이라고 하네요. 오시면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구아바? 구아바 립스. This one kasab. Ay, ito ano? Blackberry. Blackberry. 블랙베리고 뭐고
저는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 망고나 먹을 줄 알지 뭐 다른 거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 길을 따라서 쭉 들어가면 로셀 집이 나온다고 하는데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저희 집에서 출발한 지 2시간 만에 여기 도착한 것 같아요. 어디 봐, 팜하우스 다디. 저기 물 펌프가 보이네요. 펌프 디바 펌프. 어어 펌프. 헬로. 나나이. How? Watching. 어어. Oops. Wait. 나이 트라이. 엔데 나마 리소. 아 wala ano. Wala? 어 ayun, meron. 이거. 이 동네는 수도가 안 들어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물을 펌프로 끌어올려서 써야 한다고 하네요. 로셀이 저 옷을 입고 가니까 그 동화가 생각나네요. 산속에 있는 할머니를 위해서 소녀가 약을 들고 할머니를 방문했는데 늑대한테 잡아먹혀서 나중에 소녀가 늑대 배를 가르고 할머니를 구하는 동화 있잖아요. 혹시 그 동화가 잘 생각나지 않는 분을 위해서 옆에 조그맣게 사진을 띄워드렸어요. 드디어 로셀 집에 도착했네요. 여기가 로셀 집. 와. 일렉트리닉. 야, 일렉트릭. 하이. 안녕. 언니 솔라 다디. 어. 솔라? 어, 어. 렉트릭 다디. 헬로 아마. 렉트릭 다디 배터리. 오늘 배터리? 응응. 전기가 안 들어오네요. 와, 로셀 집뿐만 아니라 이 동네는 전부 다 전기가 안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태양광 발전기로 전기 전구 두 개 정도 켜고 생활하는 것 같아요. 원 원. 페어. 베이비. 어. 마닐라. 왜? 마마 케어. 로셀은 아이가 3명이에요. 아이 2명은 마닐라에 있고 엄마가 애들을 돌봐준다고 하네요. 여기 2명은 이웃집 사는 애들인데 로셀이 나가거나 그럴 때마다 집에 와서 로셀 아이를 봐준다고 하네요. 아이 중 2명은 이제 필리핀 사람 애기고 나머지 1명은 한국 사람 애기인데 연락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왈라 CR. 왈라 CR? 왈라. 화장실은 물론 없고 이제 급할 때 볼리 볼 때는 옆집에 가서 볼일을 해결한다고 하네요. 제가 로셀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로셀을 처음 본 지는 지금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 전에는 일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었던 앤데 벌써 애가 3명이고 나이도 20대 중반을 넘어가는 나이가 돼버려서 벌이도 시원치 않고 뭐 이런저런 사연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 사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곳을 촬영하고 있는데 마을 지주인가? 농장 주인인가? 이런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자꾸 여기 온 이유와 여기를 촬영하는 이유 이런 거를 막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촬영하는 대신에 조금의 돈을 저한테 말한 것 같아요. 그냥 무시했어요. This one I sell, daddy. 아노 카싱 타박 디토? 레몬 그라스. 레몬 그라스. You know, daddy? I don't know. Lemon grass. Smell good. 세상에 지금까지 저 풀을 내다 팔았다고 하네요. 냄새가 좋다고 하는데 누가 과연 살까 의문이네요. 집집마다 지붕에 저렇게 태양광 판넬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전구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 로셀 집도 찍었으니까 로셀 집 주변을 한번 찍어 볼게요. 저희가 지금까지 애들 집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사는 애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어쩌다 여기까지 와서 이런 생활을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정말 안타깝네요. 빨리 이 사태라도 끝나면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리아TV였습니다.